저희 그게 66페이지 물권 변동, 무슨 변동? 물권 변동인데, 여러분 그저 그 물권 변동에서는 뭐 그냥 별거 없다. 그 무슨 변동의 효력? 물권 변동의 효력인데,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여러분 그저 소유권 이전 시점을 언제로 보냐?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시점. 자, 그러면 여기에는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뭐가 있고? 합의만 있고 뭐만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무슨 권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 한다. 하는 게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말이지. 그래서 그럼 소유권 이전 했다 안 했다는 것은 뭐 합의 플러스 뭐만 되면은 등기만 되면은 뭐 안 줘도 돈 안 줘도 무슨 권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 그러면 결국 그 소유권 이전 시점을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부동산은 뭐 등기, 동산은 점유, 이전, 인도 이 공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주의라고 하냐면은 형식주의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물권 변동, 즉 다시 말해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뭘 기준으로 한다? 형식. 뭐라는 형식? 공시, 부동산은 뭐 등기, 동산은 인도. 그 다음에 또 아까 여러분 농작물은 소유권 취득은 무슨 방법을 안 갖춰도 명인방법. 근데 그 농작물을 소유권 이전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걸 형식주의라고 그러고 요건주의, 효력요건주의, 승립요건주의 이걸 독일에서 썼다고 해서 무슨 주의? 독법주의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를 기준으로 형식, 공시, 부동산은 뭐 등기, 동산은 인도. 그 다음에 실질주의와 의사주의는 뭐 없이 등기 없이 무슨 K? 오케이 합의만 있으면 바로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무슨 K? 오케이 그럼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근데 만약에 갑이 그러면 등기 이전 안 된 걸 기하로 병에게 처분했다고 오케이는 누구하고 먼저 하고? 을. 그러면 누가 소유권 취득? 을. 근데 등기 안 된 상태에서 갑이 다시 병에게 등기해줘 버리면 누가 소유권자가 된다? 병. 자, 어리, 야, 너보다 내가 먼저 오케이 해서 내가 소유자야 돌려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리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 공시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려면 이걸 이제 대항요건주의다 이렇게 한다고. 이건 불란서에서 써 불법주의. 이건 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 그럼 자, 여러분 형식주의와 실질주의는 그러면 확실한 건 어느 거? 그렇지.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여기서 나오면 확실하다, 명확하다, 무슨 주의? 형식주의. 그럼 요는 실질주의, 의사주의는 자기들끼리 무슨 K?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근데 갑이 마음이 변해서 병에 등계해줘버리면 누가 소유자가 되고? 병. 그러면 어른, 야 너보다 내가 먼저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야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복잡하다 그지? 그래서 다시 1번 확실하다 어느 거? 형식주의. 그러면 요거는 항상 반대다. 요거는 명확하다 명확하지 못하다. 요거는 뭐하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 요거는 뭐? 명확하니까 실질주의 의사주의에 비해서 어떻게 분쟁이 생길 여지가 적다 뭐 이런 거. 근데 빨리 자기들끼리는 무슨 케이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신속 어느 게 신속 실질주의 의사주의 요거는 뭐 신속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걸 가지고 낸다.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의 효력에서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다시 두 개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뭐 법률 행위 하면 무슨 약?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은 형식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부동산은 뭐 해야 된다? 등기. 되겠습니까? 예. 근데 자 법률행위한 물권변동은 형식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등기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또 무슨 규정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물권을 취득하고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등기는 영원히 필요 없는가?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다. 공시.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된다? 공시.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다시 두 개 무슨 행위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형식주의에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되고 등기. 법률 규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럼 등기는 무슨 요건? 처분 요건. 그럼 자 요거 잘 나온다. 기본 무슨 판경?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다시 뭐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상속은 피상속자의 사망 시 공용징수는 보상금 주고 무슨 개시일? 수용 개시일. 그다음 형성 판결. 자, 판결은 세 가지가 있다. 확인, 이행, 형성 세 가지가 있는데 형성 판결만 확정되면은 형성 판결은 확정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러면 형성 판결 빼고는 확정돼도 뭐 해야? 등기해야. 자, 형성 판결 몇 개? 세 개. 어느 거? 취소, 말소, 공유물 분할 판결.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 형성 판결일지라도 끝까지 간 게 아니고, 가다가 중간에 뭐, 협의, 조정,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공용징수도,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수용됐단 말이지. 그런 경우는 보상금 지불하고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안 가면 공탁하거나 수용 개시일에 수용 기간이 소유권 취득하지만 협의 취득에 한 수용. 협의 취득에 한 수용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인의 입장에서 매수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도 협의 취득 무슨 취득? 협의 취득 하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조심한다. 요거하고 요거만 조심하면 된다. 여기서는 잘 내는 게. 그 다음에 경매는 경락인이 대금을 무슨 납한테 완납한테 기타 법률 규정. 기타 법률 규정도 잘 내는데 무슨 규정? 기타 법률 규정. 그럼 기타 법률 규정은 어떤 게 있냐면 신축. 멸실, 법정 어쩌고 저쩌고 요 무슨 축? 신축, 멸실, 법정, 관서법 이런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뭐 없이? 등기 없이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감히 을에게 1억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인데 여러분 채무자가 무슨 자가? 채무자가 요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해 놨다고. 그럼 항상 이 담보 물건은 다시 무슨 물건은? 다시 무슨 물건은? 무슨 물건은? 담보 물건은 항상 요 채권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뭘 존재로 전제로 한다? 채권 존재. 그럼 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그래서 요 항상 담보 물건은 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채권. 채권이 없이는 담보물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럼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뒤에 채무자가 돈 갚았습니다.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무슨 불함? 그걸 완불함을 뭐라고 그러노?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담보물권의 소멸. 하면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그 완불함 영수증이 있으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럼 말소 등기는 무슨 제거냐면 방해 제거. 지금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러면 담보물권에서 항상 뭘 존재를 전제하냐면 채권.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용익 물권에서는 기간이 중요하다. 여러분 담보 물권에서는 뭐 무슨 불함? 해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는. 그러면 용익 물권은 땡땡땡 요게 중요하다. 존속 기간이 만료하면은 담보 물권에서는 완불함하고 똑같은 게 용익 물권에서는 뭐 땡. 용익 물권은 뭐 땡.
존속기간 만료하면은 용익물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등기까지 했다고. 요 등기는 물권이라고 그러고 요건 계약을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등기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요 채권행위가 채권행위를 원인행위라고 하거든. 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고 되면은 등기는 언제 복귀하냐면 즉시 판례, 학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 그래서 요 원인행위 다른 말로 계약 이 뭐 취소, 해제, 무효가 되면은 물건 등기는 언제 복귀? 즉시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복귀. 그럼 말소 등기는 아까 요거하고 똑같이 무슨 제거? 방해 제거하는 거 꼭 기억한다. 요 세 개. 잘 낸다. 나왔다. 요 세 개. 빨간 거 세 개. 다시 담보물권에서는 무슨 불함? 완불함. 그걸 피담보 채권 소멸. 용익물권에서는 땡. 존속기간 만료. 그 다음에 요거는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등기 언제 복귀? 즉시. 용 판례 판례. 그 다음에 무슨 동? 혼동 요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잘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러분 아까 좀 자 물권 변동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물권 변동의 형태 다시 두 개 무슨 행위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형식주의에서 뭐가 돼야 되고 등기 법률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등기는 영원히 필요 없냐 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법률규정 뭐 없이 등기 없이 법률규정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법률규정이지만 또 예외적으로 무슨 규정이지만 법률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해야 되는 거 이거 뭐 점유한 부동산 취득쇼 몇 년 땡 20년 땡 하고 뭐 해야 등기해야 하는 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 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가지고 잘 내냐 하면은 시험이 나오는 형태가 등기해야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잘 나오거든. 아까 무슨 판경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인데 아까 그 판결 가지고 잘 낸다. 판결 형성 판결 몇 개? 취소 말소 공유 분할 판결 확정됐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런데 취소 말소 공유 분할 소송 중에 조정이 승립 협의 승립하면 뭐야? 등기. 그렇지.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아까 기타 법률 규정 저당권에서는 땡 아니 그러니까 완불함. 용익물권은 땡. 그 다음에 원인행위 또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 물권 언제 복귀? 즉시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잘 챙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그죠? 그게 어디 있냐면 67페이지에 그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 다른 말로 고치면 등기 없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변동. 뭐를 요하지 않는 물권 변동? 등기를 요한. 근데, 자, 여러분, 거기 가로 1번, 짱 중요, 4번에 가로 1번. 상속류, 그거. 상속을 가지고 안 내고, 그 상속류. 무슨 류? 상속류. 상속, 포괄유정, 회사의 합병. 요거는 상속류, 포괄승계, 뭐 없이, 등기 없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강제수용으로 수용됐다고 강제수용으로 수용된 경우는 아까 무슨적 취득으로 승질상 무슨적 취득으로 보냐면 원시적 취득 무슨적 취득? 원시적 그래서 모든 제한물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원칙 근데 예외 수용위원회에서 인정된 권리와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강제 수용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돈을 안 줬다면
결정은 효력은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 3번은 아까 취소, 말소, 공용 분할 판결, 형성 판결만 확정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외의 판결은 확정되더라도 뭐 해야 된다? 등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매. 경매는 매각대금 뭐? 완납 시. 그치? 완납한 때.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해야 되는 거. 무슨 쇼? 취득쇼. 그죠? 그런 거. 뭐 해야 된다? 등기하는 거. 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타 법률 규정, 아까 담보 물건, 아까 피담보 채권 소멸, 용인 물건에서는 뭐, 기간 만료, 그 다음에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저? 어, 자, 등기된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 언제 복귀? 즉시. 그 다음에 혼동, 뭐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제목 기억엔 제목, 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그지? 무슨 등기? 미등기 매. 요것도 시험 문제 가끔씩 잘 출제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꼭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이런 거 제목 딱 기억하고. 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노? 어. 갑이 을에게 했는데 미등기단 말이지. 그럼 잔금 받고 인도받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자, 을은 1. 을은 1. 을은 1. 을은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무슨 자? 점유자. 인도받아 점유자. 그럼 만약에 잔금까지 지불했다면 무슨 권한도 있다? 처분권은 취득했다. 처분권하고 소유권하고 다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정당한 점유자로서 보호받으니까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무슨 청구권이 있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자. 채권자.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무슨 자? 채권자. 채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누가? 갑이. 갑이 소유자인데, 갑은 소유자라더라도 을은 정당 점유자입니까? 불법 점유자입니까? 정당 점유자지.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근데 갑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무슨 자가? 채권자가 강제집행한다고. 강제집행하면 누구는? 을은 무슨 소리? 어, 직소리 할 수 없다. 제3자 2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이런 게 뭐 쭉 내려갈 더 할 수 있거든. 그거 보면 끝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요거 미등기 매수해 가지고 또 미등기인 상태에서 여전히 병에게 또 전매했다고 매매 하면은 해 가지고 만약에 병이 인도 병이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누가? 을과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왜? 을과 병의 점유는 정당 점유, 불법 점유? 정당. 오케이. 굳이.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 그럼 여전히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을과 병은 찍소리 할 수 없다는 거. 그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자, 그럼 을은 등기청권 누구한테 있노? 아니 병은 누구한테 있노? 을. 을은 누구에게? 갑. 그래서 병은 만약에 병이 지금 점유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을은 지금 아까 저 등기청권은 채권적 청권이지만 병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을은 사실상 뭐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 판례가 그럼 을이 병에게 매매했잖아. 그지?
그럼 병이 점유하고 있으면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것보다, 다시 뭐,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권리의 행사로 보기 때문에 을은 사실상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있지 않아도 등기청구는 무슨적 청구이지만, 채권적 청구이지만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명,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보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좀 있고, 매매 목적물은, 자, 그럼 그림에서 그죠? A 건물을 누가, 을에게, 매매가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A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미 등의 을의 등기 청구는 무슨 저? 채권적 청구이지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을은 정당한 점유자로서 그대로 뭐, 점유보호청구 행사할 수 있고, 갑은 무슨 자라 하더라도, 소유자라 하더라도, 을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이기 때문에 을에게 A 건물을 돌려달라 할 수 없고, 그럼 을은 정당한 점유자니까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하고 있다. 됐습니까? 정당한 점유자는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 인도한 후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을 어떻게 한다? 취득. 그럼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 갑의 채권자가 A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면 을은 찍소리 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자, A 건물을 누구에게? B에게. 됐습니까? 아, A가 건물을 B에게 매매하고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누구에게? C에게 다시 점유 이전해가지고 C가 점유한 지 몇 년 경과? 10년 경과에도 아까 B가 점유하는 것보다 더 강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B의 A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요 B, 6번, B가 매매 또는 임대하여 C가 점유를 승계해도 매수인 B가 직접 점유하는 것이나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B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이지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그럼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 A. A는 누구에게? C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C는 정당한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A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그거. 그냥 보면, 지금은, 지급한 후 미등기채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정당한 점유자. 자금까지 지불했던 처분권 아직까지 무슨 자는 아니다. 소유자는 아니죠. 그럼 법률상 여전히 소유권은 누가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 매도인. 그래서 자기는 소유자지만 매수인에게 뭐 돌려달라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매수인에게 인도 청구 못한다. 맞습니까? 왜? 매수인은 정당한 점유자, 불법 점유자. 그렇지. 등기청구권 채권적. 그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멸. 그건 과실 수취권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있다.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하고 있지 않으면,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뭐 10년 무슨 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 그 다음에 여전히 법률상 누가 소유자? 매도인. 매도인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하면은 매수인은 찍소리 할 수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여러분 6번은 잘 안 나오는데 전에 한번 나왔는데 몇 년 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여러분 그죠? 금방 이 매매하고 매매는 갑이 을에게 매매,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미등긴 채로 매매, 권은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으면? 병이 점유하고 있으면 갑과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누가 점유하는 것과 같은? 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병. 왜?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을은 사실상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여전히 등기,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요 취득시효. 시효취득. 요거는, 여러분, 요, 시효취득자 승계인은, 요 갑거를 을이 취득시효 완성했다고. 취득시효 완성하면 등기청구권 발생하는데 똑같이 요 을이나 요 을은 똑같이 등기청구권의 승진은
무슨적 채권적인데 여기서는 어른 정상적으로 권리를 취득했습니까?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했습니까? 비정상.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는 을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을이 그러면은 요 병에게 어쨌든 뭐 매매했던 뭐 어쨌든 했던 점유를 이전해 줬다고. 그럼 병이 점유한 지 몇 년 경과 10년 경과 하면은 그럼 을은 사실상 점유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10년.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한다 이게. 이거하고 다르다. 이거는 10년이 경과해도 그럼 을은 사실상 점유한 지 몇 년 지나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 선이 없잖아 선이. 즉 요거는 권원에서 갑으로부터 스스로 점유를 이전받았잖아요. 요거는 정당 권원에서 권리를 취득합니까? 비정상적으로 권리를 취득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을이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을이 완성 후에 병에게 점유를 이전해가 병이 점유한 지 몇 년 경과? 10년. 병이 10년 경과했다는 말은 을은 점유한 지 몇 년 지났다? 그렇지.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한다고. 근데 여기는 매매 매매로 해갖고 점유해가지고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경과? 10년. 그럼 을은 점유하는 지 몇 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여전히 누가 을이 점유하는 것과 같다. 스스로 점유를 이전하고 권원에서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 요거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치? 그게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 병이 만약에 몇 년이 안 되고 한 8년이 됐다고 몇 년? 8년이 됐다고 그런 경우는 갑이 돌려 여전히 병은 을을 모하여 대위하여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럼 병이 요 점유한 지 몇 년이 경과? 10년이 경과했을 때는 을은 갑을 대위하여 갑에게 행사 못한다고 요거하고 구분해야 된다. 어떤 사람 많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자 만약에 몇 년이 안 됐을 때는 10년이 안 됐을 때는 8년밖에 안 됐다. 이게 점유는 승계하지만 효과는 뭐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그럼 만약에 그 20년 되고 몇 년 되고 20년 되고 점유를 이전해갖고 아직 10년이 안 되고 8년밖에 안 됐을 때는 갑이 돌려달라 하면은 내가 몇 년 점유했다? 28년. 몇 년? 28. 근데 직접 등기는 안 되고 을을 봐요. 대회하여. 근데 몇 년 지나면은 10년이 경과되면 뭐 병은 을을 대회하여 갑에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하고 다르다 이거하고. 같다 다르다? 자 그래서 요 6번 가로 1번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하자는 승계하지만 효과 즉 취득시효 효과는 승계하지 못한다. 따라서 병은 만약에 아까 그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안 됐을 때 10년 안 되고 몇 년 됐다? 8년. 그거. 그럼 병은 을을 모하여 대위하여 갑에게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갑에게 직접 등기해달 병 앞으로 해달라고 행사할 수는 없다. 근데 몇 년이 지났을 때는 10년이 지나면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오른쪽으로 취득 완성한 을이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청구는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으나 을이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몇 년이 지난 20년 지나고 다시 또 뭐 10년이든 20년 지나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면? 을이. 근데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양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후 몇 년이 경과? 10년. 누가 점유한 지 10년이 지났다? 병이. 그렇지. 병이 이전받은 지 10년이 경과됐다는 말은 을은 사실상 점유 안 한 지 몇 년 지났다? 10년. 경과하면 을의 등기청구는 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해석 알겠습니까? 예. 잘해야 된다 이거. 이게 판례. 되겠습니까? 예. 다시. 요거는 무슨 시효 완성했을 때는 반드시 누가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을이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이 지났다? 10년. 그럼 을은 사실상 점유하는 지 몇 년 지났다? 10년. 하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뭐한다? 소멸한다. 근데 몇 년이 안 됐을 때는
10년이 안 됐을 때는 병은 을과 병에게 합산해서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근데 취득시효는 직접 안 되고 을을 마여. 지금 됐습니까? 예, 꼭 해야 된다, 이거. 근데 요것보다는 요거 기억한다. 요거는 좀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내고, 요거. 요거는 무조건 매매. 넘어간 게 모르면 넘어갔다? 매매는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10년. 을이 점유한 지 몇 년 지나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 여전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는 거, 그지? 그래서 병은 을을 마여 대외하여 갑에게 을 앞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등기법 시간에 이건 하는 거, 가등기는 민법에도 내고 등기법에도 낸다.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잘 내는데, 민법에서는 여러분 그거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그 반가로 2번, 언어가 2번, 반가로 2번, 그 시기부와 정지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 있다 하는 거, 시정. 언어가 반가로 2번, 언어가부와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그걸 줄여서 무슨 정? 시정. 그러면 시기부와 정지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 있고, 그럼 거꾸로 빨리 거꾸로 종기부와 해제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시정은 가등기 할 수 있다, 그거 짱 중요. 짱.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은 여러분 가등기는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가등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라는 건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도 가등기 없다. 물권적 청구권 줄치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안 나온다. 그건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나오는 거고, 등기법에도 그대로 나온다. 물권적 청구권은 어떤 게 있노? 말소 등기. 물권적 청구권 줄쳐가지고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콤마 찍고. 또 말소 등기하고 똑같은 게 어떤 게 있노?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등기. 의 가등기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래 안 나오고,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가등기 없고,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가등기 없고, 그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뭐 2번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해 주고, 그 다음에 뭐 가등기 하면, 그 다음에 그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 본등기에서 그 반가로 1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했을 때는,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를 누가에게 청구해야 되냐? 참, 그럼 가등기 이후에, 무슨 등기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그걸 가등기 이후에 물권 변동이 발생했다. 본등기는 누구에게 행사하느냐 하면 뭐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 그거 어디다 줄치노?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 그걸 다른 말로 고쳐봐라. 가등기 당시의 등기 의무자. 다시 뭐?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인. 다시 다른 말로 가등기 당시의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해도 되고 뭐 등기 의무자 해도 되고 같은 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가등기를 할 때, 자, 가등기하고 본등기 했는데 이후에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누구? 금방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인,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 그걸 뭐라 하노? 양도인. 무슨 도인? 양도인.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거 가지고 잘 낸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6번, 6번. 무슨 번? 6번. 6번, 7번. 6번, 7번, 8번. 몇 번? 6번은 뭐냐면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된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끊고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의 이전 등은 부기등기 항식으로. 그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에서 처분 제한 등기 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전하면 뭐가 바뀌냐면 이름이 바뀐다고. 이름이 바뀌어야 처분 제한을 할 수 있거든. 근데 본등기는 이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가등기 할 때도 갑. 본등기 해도 뭐? 갑. 그죠? 맞잖아요. 가등기 할 때 가등기권자가 갑이다. 무슨 등기 해도? 해도 갑. 이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본등기 금지 취지의 가처분은 할 수 없다. 그 세 개. 그 다음 마지막 가등기의 효력인데 여러분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했다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했다 하면 두부류 순이 가등기 시 순이 물건 변동 본등기한 때 꼭 기억한다 꼭 잘 나온다 기본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한 때 본등기한 때 하면은 다음에 물권 변동 뭐 한때 본등기 한때 순위 가등기 시 순위 또는 가등기 시로 소급 그거 조심하면 된대게 그 다음에 가등기는 효력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효력도 없다 처분금지적 효력은 없고 가등기대에 있어도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법률상으로 법적도 어떤 효력이 없고 이론상 단지 경고적 효력. 잘못하면 날라가니까 뭐 하세요? 조심하세요 하는 무슨 적 이론상 뭐 경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어떤 효력도 없다.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